그렇죠. 네. 나머지 95%는 거의 정확한 일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랬냐면 이제 손님 하나 놓치면 이제 저희가 최악 평균 단가 350인데 350을 휴지 조각에 손님이 왔는데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상담들을 키우고 맨날 그게 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약의 고수가 됐죠. 억대 드레스도 있더라고요. 연예인 입은 거. 네네. 그래서 이제 김영애 씨가 입었던 드레스 같은 경우는 이 네크리스에 다이아몬드를 달아서 그 이제 그 KBS 저기 아나운서 이수영 씨가 결혼식 때 실제 입었던 드레스인데 이제 2억 가까이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방송에도 나오고 저는 이제 유명해서 수없이 방송 촬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엄청 연예인들이 많이 입었더라고요. 결혼식 장면에. 거기에 실제 연예인들이 또 결혼할 때 선생님 드레스를 입고 그걸 또 다 찍어놓으셔가지고 오자마자 착 펼쳐놓으면서 그냥 착착착착 넘기면서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상품 구성을 남보다 좋게 여튼간 말로 좋게 표현해야 돼. 상품이 차별화해야 되지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팔 수 있는 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나만의 상품 차별화법을 본인이 사실은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어떤 상품하고 비교했을 때 만약 이렇다. 만약에 이제 보험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 군데 상담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런 데를 미리 다 얘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보다 뭐가 약하다. 저기는 우리보다 뭐가 약하다. 우리는 걔네보다 뭐가 좋다. 그런 이제 본인만의 이제 최고의 그런 거를 그 비교할 수 있는 거를 미리 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객이 만약에 뭐 이제 화재보험을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생명보험을 든다. 그러면 다른 데 생명 다 연구를 해서 그렇죠. 거기보다 차별점이 우리는 뭐고 그걸 계속 해서 완전히 고객을 설득화시켜놔야 돼요. 그래야지 계약이 있는 거지 상품의 차별화. 그렇죠. 그게 1번이거든요. 차별화. 예, 그게 없는 상황에서. 차별화의 방법을 아무리 말만 잘해도 본인이 만들어야죠. 지금 제가 강의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 OBM에서 빌리브 부분인데 지금 보면 신뢰성이나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뭐 내가 뭐 디자인 최고 디자이너고 뭐 2억짜리 디자인을 만들었고 뭐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디자인은 우리 웨딩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분명히 보여주셨고 상품도 마찬가지고. 그 세 번째가 저는 이제 혜택이라고 보거든요. 경제적 이익. 내가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또 뭐 많게는 900만 원을 냈을 때 어떤 베네핏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내가 납득이 돼야 그렇죠. 카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건 어떻게 또 설득하십니까? 이제 그럼 제가 이제 웨딩업을 20년을 하다 보니까 매뉴얼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분의 특성이라든지 뭐든지 그런 걸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제가 알아서 매뉴얼을 다 글로 써놓은 거예요. 그 매니저들이 그냥 딸딸딸 외우게. 그렇죠. 매뉴얼을 아예 책으로 만들어서 그게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얘기를 다 만들어서 그걸 좀 만들어놨어요. 만들어서 누구든지 말을 칠 수 있고 바꿀 수 있게끔 굉장히 바이블 같은 책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매뉴얼을 보고서 이 매니저가 아 이번에 맞는 멘트가 이제 떠올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제일 그 요구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나만 좀 특별하게 대접받고 싶을 때 뭐 좀 더 해달라고 그럴 때 깎아달라는 경우는 많지 않죠. 거기는 그러나요? 거기도 막 깎아달라고 그러나요? 이제 웨딩은 특성상 깎아달라는 소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그래도 더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서비스를 더 요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서비스를 더 요청을 할 때는 저희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죠. 그걸 그래요? 계약한다는 얘기거든요. 요구를 할 때는 계약한다는 얘기. 내가 이거 좀 더 해주세요. 뭐 이거 좀 이거는 계약한다는 얘기네요. 네네. 긍정적인 거네요,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제가 안대에서 바이블의 책을 만들었어요. 그 처음부터 웨딩샵에서 처음부터 나가실 때까지 모든 있을 수 있는 대화를 다 책으로 만들어서 그 책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 받아오는 경우는 그 사람들은 보통 대화를 이 책을 보면은 계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매뉴얼 20년에 대한 노하우를 제가 그 책 좀 보고 싶네요. 그 어디 있습니까 그 책? 이제 그 책을 내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본인이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걸 만드는데 책을 본인이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그 영업에 관한 책을 20권을 독파를 하셔가지고요. 20권을 다
읽고 네.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어. 이거는 그냥 다 책을 다 써머리를 하는 거예요. 다 읽어서 20권을 다 읽어서 전 처음에 시작한 게 비키니 화법이거든요. 홍준표의 비키니 화법 보고 문석현 쇼호스트 제 후배입니다. 예, 예. 눈에 확 띄었거든요. 예, 비키니 그래서 화법. 비키니 화법에서 샌드위치 화법 무슨 화법이 다 나와요. 그거 보고 이제 눈을 띈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영업에 관한 책을 한 20권을 보고 다 매뉴얼을 했어요. 다 만들어서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있었던 거하고 매뉴얼을 만드는데 한 1년을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화법의 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바이블의 책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럼 거기에 반대 극복 화법, 모든 화법, 모든 화법이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20권의 책을 읽고 자기만의 메뉴를 만드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고객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바이블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경같이 바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 그것만 다 거기에 대한 행동만 하게 되면 무조건 계약은 다 할 수 있게끔 바이블을 저는 1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웨딩업계에서 그걸 만든 사람은 아마 최초로 저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바이블이 쫙 돌겠네요. 그만둔 분이 그 갖고 가서 또 딴 데 가서 써먹을 거 아니에요. 써먹어도 제가 가르치지 않으면 내 거기 때문에 하긴 100% 써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네. 100% 써먹을 수는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코너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말이라는 게요. 네네네. 한국말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상담을 일주일만 쉬어도 일주일 후에 가서 말을 하려면 자꾸 말을 빼먹고 어버버버 돼요. 그 많은 말이 다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약을 일주일에 두 번을 매니저들 연습을 시켜요. 아, 또 연습시키는구나. 계속 연습을 시켜야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희는 계약을 하는데 손님이 오는데 그때 매끄럽게 나와요. 이거를 만약에 연습을 안 시키면 계약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금요일날 연습을 시키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시니까 그리고 또 이제 수요일날 연습을 시켜요. 일주일에 두 번 시키고 저희는 또 이제 월요일날 또 출근을 하는데 월요일날 출근을 시켰을 때 뭐를 하냐면 왜 그 오답 노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대학교 시험 볼 때 자기가 수학 볼 때 틀리는 부분만 계속 틀리잖아요.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본인이 적어요. 어디가 틀렸는지 그 부분을 계속 연습을 해요. 두 번 다시 안 틀리게. 예. 그리고 이제 그 팀원들끼리 모여서 자기는 이날 뭐를 못했다. 잘하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를 못했다.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자기가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계약이 저희는 웨딩은 보통 컨설팅에 가면 30%. 네. 최고 잘해야 50%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85% 계약률이.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연습을 시켜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아 나는 상담의 고수야. 절대 안 됩니다. 이거를요 일주일에 두 번 그 바이블을 만약에 내가 만들었다면 그 바이블을 말로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단 한 글자도 안 틀리는 말이 다 나올 수 있게끔 계속 말 입으로 내뱉어야 돼요. 입으로 내뱉어야 돼요. 이거를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날 계약 못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이제 보험업계에는 이제 RP라 그러는데 네, 계속 RP를 말을 해야 계속하는 거죠. 네. RP를 그거를 일주일에 두 번은 자기가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을 연습은 해야 돼요. 일주일에. 그렇죠. 아니요. 2시간, 3시간, 3시간, 6시간. 우리는 그렇게 시켰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또 잘못된 부분 2시간. 또 해야 돼요. 인류 베테랑 매니저도 그렇게 합니다. 매니저분들도 계약이 나와야 본인이 또 수입을 챙겨가는 사니까.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벌었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버신 분들은. 저한테 예. 5년을 배운 친구들은요. 예. 웨딩 업계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요. 근데 너무 혹독하게 가르쳐서 제욕을 많이 하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걔네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교육을 다 가르쳐요. 그러네요. 근데 그래서 우리 회사 출신이라면 온 웨딩 업계에서 무조건 국장으로 모셔가요. 국장님으로. 3년 정도 있으면 한 네. 500만 원. 저한테 5년 있었던 애들은 무조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요. 야.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교육이에요.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그 매니저가 크로징이 셀 수밖에 없는 게 이거 계약 못하면 원장님한테 죽으니까 차라리 내가 고객한테 죽겠다 이런 마음을 하도 혼을 내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을 한 번 놓치면은 예. 380만 원을 휴지 조각으로 쓰레기통에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1년 365일 출근했어요. 그래서 왜냐 하나 손님 하나 놓치면 그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매니저들 할 때마다 계속 주시라고 계속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내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혼자 계약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10명 상담을 놓고 보니까 제가 얼마나 보는 가르치는데 도가 텄겠어요. 그러네. 그걸 20년 했으니까. 20년을 일월도 없이 아마 그게 돈보다도 어떤 그 성취욕이셨던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성취욕을 느끼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보셨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고요? 뭐 이게 제가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살았는데도 네. 365일을 출근하고 휴무가 없었어요. 예. 그렇게 살았는데도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맨날 내가 그 자리. 부자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아, 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요새 막걸리 한 잔에서 아버님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삶은 맨날 그 자리. 근데 박사님 부자 되기가 친구 박사님도 열심히 살으셨잖아요. 네, 저도 열심히 살았죠. 엄청난 부자가 되셨나요? 아니요, 뭐 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뭐 엄청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예.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자본주의잖아요. 네네. 내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이 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돈이 안 벌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인데. 예.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고 다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한 게. 전국 어디나 해외까지 저에게 개인 지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주간 지도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번호로 010-9966-4268 지금 연락 주세요.